잘 먹었어요. 근데 매니저분은 언제쯤 오... 데려다 줄게요. 가죠. 아니, 신발 벤에 있다면서요? 또 홀랑 도망갈까봐 숨겼어요. 왜요? 안 갈 거예요? 내 집에 눌러 앉으려고? 갈 거예요! 혹시 근래 이런 사람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? 못 봤는데요? 아파트 인근 CCTV는 넘겨드릴 건데 수사는 최대한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납치 뭐 그런 소문 돌면 집주민들 민감해서. 천천히 가요. 연락 준다니까요. 혼자 갈 수 있다고요. 왜 여기서 나와? 유산재? 둘이 같이 있었어? 그게 그 지금 유산재 아니야? 유산재네. 어젯밤 일 때문에 왔지? 비즈니스로 딥토킹을 좀 하느라고 아침에 잠깐 들렀어. 내가 기획한 영화에 출연하거든, 류선재 씨가. 영화? 제가 영화사 직원이거든요. 비즈니스 파트다 말까? 한 집에서 나왔다고 괜히 또 오해하시고 소문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저 회사 못 다녀요. 태산은 물 건너갔네요. 그럼 너는... 왜 여기 있어? 나도 일 때문에 왔지 뭐. 볼일 다 끝난 거지? 가자. 회사까지 태워줄게. 그래! 그럼 기획서 보시고 연락 주세요. 가자. 어? 너 내 여자친구 아니었어? 내가 왜 네 여자친구냐? 그럼 네가 남자냐? 여자지? 웃기고 자빠졌네. 그때 그 남자? 참나. 아니, 남자친구 없다더니.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. 하! 아우 진짜. 가다 지나. 아니 지나 가다 들렀어요. 아 바보냐? 의사가 이약 꼭 갖다 주라고 해서 귀찮지만 할 수 없이 왔습니다. 아, 이게 너무 싸가졌나? 너무 힘주고 왔나? 누가 보면 잘 보이려고 발악을 한 줄 알겠네. 어? 뭐야, 애가 있어? 재아야, 꼬모랑 나오니까 좋지? 고모? 조카였어? 하, 다행이네. 뭐야, 뭐가 다행인데? 아직도 안 자면 어떡해.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. 아파서 쓰러졌던 사람이 이 날씨에 왜 나와? 야, 옷은 또 왜 저렇게 얇게 입었어? 아, 왜 숨냐고. 이러다 들키면 더 이상하잖아. 누가 있던 것 같은데? 아, 돌겠네 진짜. 저기요, 여기 핸드폰 떨어졌는데요? 줄게요. 그냥 가세요. 류선재 씨?
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보면 몰라요? 미끄럼틀 탔잖아요. 아니 그니까 왜 미끄럼틀을 타고 있냐고요. 뭐 종종 즐겨요. 오밤중에요? 대낮에 탈 순 없잖아요. 알다시피 내가 좀 알려진 사람이라. 나 보러 왔어요? 네. 니요? 아니요? 그래요? 그럼 미끄럼틀 계속 즐기다 가세요. 잠깐! 실은 이거 주려고 왔어요. 며칠 약 챙겨 먹어야 된다던데 두고 가면 어떡합니까? 아, 물론 오직 이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스케줄 끝나고 들어가다가 마침 지나가는 길에 들른 겁니다. 혹시 오해할까 봐. 고맙습니다. 어구 재야, 재야 울지 마. 또 환장하겠네. 저 보세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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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렇게 안정적인 자세로 안아야 아이가 편하죠. 그리고 앉는 사람이 당황하면 아이에게도 불안이 다 전달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차분하게 엉덩이를 토닥토닥 토닥토닥. 아, 자! 어머! 어머! 어머니가 왜 토를 하지? 아. 아이고, 거의 새건데. 아, 바디워시를 들이부었어요?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. 미쳤나 봐. 왜 벗고 나와요? 갈아입을 옷이 없는데 그럼 어떡합니까? 아... 죄송해요. 빨리 입고 가세요. 오늘은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갈 겁니다. 아플 땐 내 손 꼭 붙들고 놔두지도 않다네. 아, 제가 언제요? 옷이나 입어요, 빨리. 말자 씨 내릴게요. 나와. 일로 와요. 여기. 뭐 하는 겁니까? 우리 죄지었어요?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? 비즈니스 파트너라면서요, 우리. 비즈니스 파트너가 왜 저희 집에서 씻고 나와요?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. 아... 곧 있으면 다들 잘 거니까 10분만 조용히 있다가 나가요. 10분 동안 우리 뭐 할까요, 그럼? 하긴 뭘 해요. 가만히 있어요, 그냥. 뭘 그렇게 봐요, 여자 방을 매너 없이. 친구가 무슨 여자냐? 임솔 씨, 나한텐 여잔가 보네요? 네? 아니에요. 이건 뭐예요? 주세요! 어떡하죠? 괜찮아요, 주세요. 고장난 것 같은데? 고쳐다 줄게요. 아니에요, 그냥 주세요. 내가 미안한 일 만드는 걸 싫어해서. 괜찮다니까요? 어? 손은 왜 잡지? 아, 그니까 왜 굳이 가져가서. 학생 땐가 보네요?
자감여고 교복 맞네. 보지 마요. 예뻤네요. 예쁘긴 뭐가 예뻐요, 참. 교복이요. 그쵸. 우리 학교 교복이 예쁘긴 했지. 근데 정말 저때나 본 적 없어요? 네? 그럼요. 못 봤으니까 못 봤다고 하죠. 그만 보라니까요. 왜요? 예뻐서 보는데. 류선재 씨 무슨 교복 매니아예요? 설마. 그쪽이 예쁜 거지. 아니 그런 말을 무슨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. 들키면 안 된다면서요. 임소희 너 통화해? 엄마 통화 끝났어. 늦었어. 얼른 자. 아주 상습적이네요. 네? 뭐가요? 내 손 잡는 거요. 덥석덥석 쉽게도 잡네. 가요 빨리. 아 가족들 나오면 어쩌려고요. 빨리 가요. 갈게요. 뭐야 이거. 원북경찰서 강력반 김태성 형사입니다. 또 보네요. 그러게요. 어? 둘이 언제 본 적 있어? 얼마 전에? 우연히? 급하게 부탁할 게 뭐죠? 류선재 씨 팬이 류선재 씨 집 앞에서 괴한에게 납치를 당할 뻔했거든요. 네? 진짜? 류선재 씨 차 블랙박스에 용의자 차량이 찍혔을 겁니다. 번호판 식별에 필요해서요. 괜찮습니까? 제 팬이라고 한. 다행히 다친 데는 없습니다. 다행이네요. 영상은 바로 보내드리죠. 아, 우리 소리가 기획한 영화에 출연하신다면서요? 우리 소리 좋아하시네. 네. 그런데요? 요즘 바쁘시죠? 늘 바쁘죠. 얼마나 바쁘길래 일 얘기하러 나올 시간도 없나 해서요. 아침부터 남자 혼자 사는 집으로 불러드릴 정도로. 직장일까지 간섭하는 사이인가 보네요? 당연히 우리 소리 일이니까요. 왜 계속 말끝마다 우리 소리 우리 소리 합니까? 말버릇인데요? 근데 우리 류선재 씨 표정에서 살짝 적대감이 느껴집니다. 내가요? 그럴 리가요. 야, 이 분위기 뭐야? 둘이 싸우려고 만났어? 우리가 언제? 그리고 왜 서로 존대야? 내 친구면 둘도 친구지. 그냥 말 놔. 그지 뭐. 친목사차고 만나자고 한 건 아니라서. 그렇죠 뭐. 동창회도 아니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차나 마시죠. 아 뜨거! 아 겁나 뜨거! 야, 너 안 뜨겁냐? 괜찮아? 그다음? 야 겁나 뜨겁구만. 뭐 호세야 이것들아. 이 정도로 뭐 미지근하네.